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정의 전영민입니다. 빠이. 자, 지금 태풍 영향 관계로 제가 지금 밤중에 이렇게 또 바닷가 나와봤습니다. 파도도 얼마나 많이 치고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나와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같이 한번 좀 돌아다녀 볼게요. 송정 백사장은 지금 말도 못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송정 백사장 쪽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지금 죽도공원 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죽도공원 쪽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다를 여기는 바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바다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태풍 자체 내에서는 여기에서는 집이 저 갈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계속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아까 전에 여기 오다가 파도 한번 딱 돌려 쓰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영상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제가 재미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와, 저 파도 지금 못 잡았다. 촬영을 하면서 백사장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백사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백사장에는 조금 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백사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선이 내 팔을 딱 때리네, 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위에서는 지금 내가 지금 계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요 계단 앞에까지는 지금 물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물 들어온 거를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자, 저 위에까지 계속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 요런 데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곳이거든요. 요 백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요 백사장 전체에 지금 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물이 전체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 계단이 보이시죠? 계단까지 지금 물 가는 거. 그쵸? 그니까 뭐 태풍이 바로 왔다 그런다면은 이 물을 저 사람 인도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새벽 같으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짱 하고 제가 또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이와 모래가, 아이고, 요번에 넘어질 뻔 했습니다. 와, 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셀카봉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바람만 안 불어주면은 좀 괜찮는데, 예. 바람이 너무 부는 관계로 지금 자체가 제가 힘들답니다. 자,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파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도를 보면서 갑시다. 와. 이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파도는 지금 안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그 여기까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파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다 힘들게. 바람이 불어. 여러분들 바람 소리 들어가. 바람 소리 나지야.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람 인도로 가까이까지 지금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자, 파도. 이 계단 앞에까지 지금 물이 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장어 보이시죠? 저 장어 보이죠? 물속에 지금 걸어 다니는 거. 그쵸? 요런 데는 전부 다 사람들이 걸어서 다녀야 될 그런 데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장화를 신고 이렇게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 짠, 전영민입니다. 빠이. 자, 지금 제가 송정에 지금 백사장에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요 앞에 보다시피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이와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딱 겁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앞으로 좀 보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서면은 저 사람 인도로까지 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파도만 조금 더 세면은. 그러다 지금 현재까지 파도 영향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 인도로 가까이까지 계단은 있는데 그걸로 전부 다 지금 물이, 파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래가 지금 깎이는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물이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물이 지금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모래가 깎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위에서부터 저 산, 아, 저 백사장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파도가 이렇게 물이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래를 지금 깎이고 나가죠. 자, 여러분들 지금 깎이는 거 여러분 지금 굉장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와, 다 힘들어.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이 밤중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야간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이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자, 지금 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은 또 저 도망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또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더 거세지고 지금 또 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우산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우산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우산 때문에라도 촬영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힘들었거든요. 와, 여러분들 다 안 돼 보십시오. 지금 비 옵니다. 자, 위에 올라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계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람 인도로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람 인도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 자, 현재는 지금 송정 바다입니다. 송정 바다에서 제가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막 각 가정에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한 가족입니다. 유튜브 가족입니다. 자, 유튜브 가족 서로가 우리 구독자분이다 하면, 우리 구독자분이다 한다면, 서로가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제가 기도를 해 드릴게요.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만납시다. 새벽에 한 두세 시 정도 되면은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도 물이 이렇게 만조 시간 정도 될 겁니다. 만조 시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빠이.